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입니다.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정신과 그 정신은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헌법 전문의 5.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. 나중에 제가 반대하면 이 장면을 트십시오. 저는 적극적으로 그냥 찬성한다기보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.18 정신이 들어가면 우리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은데요. 그 입장이 명확합니다.